것인가 봐. 아. 한도 푸시고 한도 푸시고. 너무 화가 나. 뭐하러 자꾸 여기를 오냐고. 오지 말래. 이 영들이 왜 자꾸 카메라 들이대고 너네 뭐하러 여기를 와가지고 자꾸 찍어대는데 왜? 구경 났어? 왜 자꾸 그 난리야? 오지마! 아니 푸세요. 저희들이 달래드리려고 온 거예요. 왜 자꾸 와가지고 구경 났냐고.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와가지고. 네, 노형 푸셔요. 저희가 오늘 좋은 데 보내드리려고 왔어요. 잠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지 말래. 깨우면은 그 화가 미쳐진다고. 노형 푸세요. 나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니까. 나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안가? 어. 미쳐버렸어.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재미삼아 글 쓰신다고 생각을 했네. 저도 쓰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이잖아. 미안. 대신하는 럭좀. 수미 수미 자꾸 여기를 누가 자꾸 오나 봐. 카메라 들고. 또 어떤 걸 하시게 되셨어? 아, 이 영가들이 지금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약간 이제 올려보내는 거를. 좋은 데 가시라고? 극락세계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있어. 여기가 저 낙서하고 저런 사람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구경 오는 식으로 너는 하나 막 재미삼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메아쌤 어디 갔어? 신으신 거예요? 네. 메아쌤 어디로 갔어? 2층 간 거 아니야? 여기 2층 한번 보고요. 내보내줄 거야.
집에 보내줄게. 제가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줄게. 집에 보내줄게.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여기 같이 있었던 거야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저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집으로 보내줄게. 마음 놔둬. 무서워요. 불안해하지 마. 집으로 보내줄게. 무서워요. 집으로. 나 무서워요. 그냥 보내줘. 보내줄게. 그 아까 그 영가들 이렇게 뛰어갖고 가운데 이제 연꽃 이렇게 모양 이렇게 둘러놨잖아요. 그걸 보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가둔다고 생각을 했나봐. 아, 안 가두는데. 거기다가 자기 넋이 걸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연한테 보내드리려고 놨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겉에다가 연꽃을 놨는데. 고기를 또 가둔다고 또. 아, 여기 갇혀 있어가지고 갇힌 거에 대한 게 그건 튀어오른 게 여기서 자기 땅에서 도망간다고 튀어오른 게 이게 확 온 것 같아요. 아, 되게 집을 간다고 여기서 좀 뭐가 좀 말을 또 잘 들었었나 봐. 집에를 가자 그러면 이제 집에 아, 보내준다고 보내준다고 해서 또 이제 갔었나 봐. 갔는데 역시 윤락 그 장촌을 또 데려갔다가 또 말아주면 또 데리고 왔다가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이제 안 가준다고 해도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아우 나 진짜 다리 진짜 아 천천히 천천히 아우 저 무서워서 어디 아우 놀래라. 나는 처음에 이러고 갔는데 장난하나? 아닌가? 잘못 들었나? 이 봤다 봤다 아우 뭐 아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영가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일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의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영가는 이제 이게 무슨 의식인지를 몰랐나 봐. 잖아요. 모셔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삥 둘러놓으니까 또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가둔다는 그거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어. 근데 나도 준비를 하는데 완전 깜짝 아니 진짜 뭐가 갑자기 이게 확 하고 와갖고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 영가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 어느 지역을 가면은 난신네들은 사실 어떤 그 영들을 많이 타게끔 되어 있어. 근데 또 확 튀어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거, 보니까 사람이 난신네들도 이렇게 영이 확 실렸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한다고 방어태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지금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그 영가들이 만약에 뛰어내리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뛰어내린다. 그냥 뛰어내린다니까. 우리가 그 물에 가서 너건지를 하잖아. 바다나 물에 가서 너건지를 할 때 수살기가 끌어당기면은 물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지.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허리에 묶어가지고 뒤에서 잡고요. 잡고. 뒤에서 다 잡고, 잡고 그러고서 너걸 건지. 근데 원래는 잡고 너, 있어야죠. 아까 이 너건 그 방에다가 우선 우리가 했으니까 그 방이 이제 다시 자기 제일 안심이 되고 자기가 그나마 편했던 방이었나 봐. 그죠? 다시 그렇지. 내 정신이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방에서 아 고생했어요.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흉가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흉가 뭐 이런 데 뭐 이런 데 함부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태연하게 굴긴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등에 땀이 나. 긴장이 이제 나도 풀리나 봐.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깨지는 거죠. 아니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 애들이 귀신 잡으러 갔다가 미치는 경우도 있어. 맞아. 다리 힘이 쫙 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갇혔다고 또 생각을 했나 봐. 네. 무방비 상태. 응. 체험단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체험단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항상 이제 어떤 방어제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뛰었으면 우리가 천도를 하러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영들을 이제 편안하게 보내줘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튕겨서 드러나. 많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잘 실리는 영매들만 있는 거잖아. 두 장씩 좋은 영매시고. 좋은 편안하게. 소지라고 하는 이 한지를 태우는 의미가 혹시 뭐죠? 영가들이 이제 편안하게 일승의 어떤 그 맺힌 거 또 하나 그리움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사후세계에 가가지고 좋은 영이 돼서 편안하게 살고 또 이제 인도 환생할 수 있으면 인도 환생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랑 같이 돼. 이제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또 이제 고향 땅으로 여기 있지 말고 지방령이 되지 말고 이제는 헐헐 날아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요. 너무너무 너무 예쁘게 너무 고맙다고 너무 예쁘게 지금 춤추는 거 이게 뭐라 그럴까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잘들 가시네. 그래도 이분들이 좋은 데 가니까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근데 너무 눈물 나 자꾸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못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게 나눠버렸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나와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오늘 여기 와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았고 글쎄요 그 처음에 진짜 흉가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이렇게 맞아. 사연이 있는 가슴 한켠으로 온 사연을 뭐 들으면 먹먹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러고 나니까 오늘 이 체험은 그 체험단들도 좀 의미 있는 흉가 체험이 아닐까 싶은 게 보통은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 뭐 빙의 됐어 막 살벌한 거를 많이 보잖아. 근데 오늘은 좀 감동이나 애잔하고 먹먹함들을 느끼고 갔고 자기네들 직접 반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진짜 이렇게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구나 이걸 또 느꼈을 것 같아. 또 한 번 또 알게끔 해줘. 맞아. 근데 감독님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기 우리 부르면 온 거죠? 그런 것 같아. 아니 뭐 이제 뭐 흉가도 뭐 일반 흉가보다는 그래도 좀 소재가 아니 뭐 이런 약간 스토리가 있는 곳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곳을 또 알게 됐네요. 또 저희 사무실에서 또 가깝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 너무 그냥 뭐랄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 거. 자꾸 너무 건들고 너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자기네들 너무, 비하시켜서 얘기하는 거나 비하시켜서 행동하는 것들에 이 영들한테 또 엄청난 상처인 거야. 그렇죠. 구경거리라고. 자꾸 예,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잖아. 그러면 영가들 화가 나. 예, 예전에도 약간 자기네가 구경거리 아닌 구경거리였잖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있는데 죽어서도 또 여기서 구경거리가 또 구경거리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낙서 봐봐. 그러니까. 좀 심했어. 참 나쁘다. 오늘 너무 뜻깊은 또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형 같아요? 예. 저도 생각보다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뜻깊네요. 좀 뭉클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체적으로 보면 막 바들바들 떨고 공포스러워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떨거든.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학대? 그 상처가 사람이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처, 수치심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원해서 일로 강제 수용되지 않은 건가도 많고. 얘도 이제는 좀 편안한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 네. 우리나라는 참 많은 민족인 것 같고 사연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나라. 좋은 사람 한 또 불고 그래. 사람 한 또 얼마나 놀랬으면 후레쉬도 여기다 놓고 뛰어내려간 거. 아 후레쉬. 나는 사실 이제 더 천천히 내려가려고 그랬어. 왜 그랬냐면은 미쳐서 날뛸 때 건들면 더 미치고 와. 조금 어디가 자정이 될 때까지는. 근데 아니 후레쉬를 몇 번 냈다고 어떻게 거기까 뛰어갔냐 이거. 어우 나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후레쉬를 몇 번 잠만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난간인데 부드러운 신고 저 진짜 난간인데 진짜 해를 입히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지 이미 씌어 있는데 해를 입어도 모르지 본인은. 그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뒤에서 막 후달가서 가면은 뛰어내 다른 데로 뛰어간다고 꾸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왜요? 보셨어요? 아니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서 있었잖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잘못 봤었나? 저기 안 서 있으셨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아니 나는 실렸다가 자중이 될 줄 알았어. 아 여기서 튀기고 있는 걸 보셨어요? 약간 뭔가가 아까부터 소리 계속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우리도 떨고 하다가 자중이 좀 되잖아. 그럼. 자중이 될 줄 알아. 고의였죠? 네, 정말. 이제 알았네. 내가 빠르구나. 날 잘하네. 내가 되게 빠르구나. 바람쥐가 여기 있었어. 이제 알았네. 후레쉬 좀 주세요. 후레쉬 없어요. 후레쉬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그 후레쉬 내 거야. 조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킨다고 거기다 내려놓고 너무 급하니까 나도 후레쉬를 안 챙기고 간 거야. 같이 타.
아, 이름대로 플랫폼 했잖아. 두 개도 받아요, 잡아. 어머, 이름 뛰어내렸으면 어쩔 뻔 봤니? 난간이야. 장난 아니야. 틀려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냥 난. 이름 뛰어내려가니. 이름을 뛰어내려가니. 아, 나 인간이니까 소름이다. 나 이름 뛰어내렸으면 어쩔 뻔 봤어요. 그 깜깜한데. 실령님 보호하사였어. 그래, 실령님 보호하사 도움해주신 게 좀 더 보여주세요. 내일 알른 거 아니야? 두 번 연타 이거 힘든데요. 내일 알아놓을까 걱정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뭐 쉽게 부탁하고 쉽게 상담하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면 안 돼, 손님들도. 그죠? 맞아요. 정말 연타 두 번. 고생했어요. 영이 맑은가? 내가 많이 그러니까. 맑은가? 많이 맑은가? 굉장히 맑다. 오늘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늘상 보는 게. 아, 그래도 요번 낙남특집 뭐 의미 있던 것 같아요. 금강결은 자기한테 쓸 뻔했다. 아유, 왜이래요? 어쩌면 좋고 그 영가 원 풀어주고 한 풀어줬으니까 좋은 일 했지 뭐. 상 주세요, 상대님. 상대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렇게 네. 흉가 체험이 끝이 났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냥 시원스럽게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냥. 아, 별로 다음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은. 그러게 좀 미리 예고를 주고 하란 말이지. 소스 좀 줘요. 그 영가 또 좋은 데 가시라고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한 거니까. 영매사로서 또 뜻깊은 일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해요. 좋은 경험. 맞아요. 경험. 또 하나의 또 좋은 경험. 좋은 경험. 늘 새로운 것 같아, 이 영가 체험은. 저는 참, 선생님 세 분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으시고, 이게 또 이제 같이 어떤 이런 걸 하고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왜 신기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괜시리. 일단 뭐. 왜냐면 혼자 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그러다가 한 곳에 세 분을 다 모셨어. 근데 또 손발 맞아서 오늘 만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치러냈잖아. 날잡아서. 아, 우리 오늘 만났구나. 날잡아서. 그러니까 날잡아서 더 샤머니 좀 정모라도 좀 하고 그래. 가끔 얼굴도 한 번씩 익히게. 되게 더 샤머니즘 채널 때문에 영상으로는 이렇게 다들 보잖아.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건 영상으로는 진짜 처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미인이에요.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분들. 근데 소개 진짜 오늘 띄워주게 하는 거지 지금. 띄워주게. 아, 네, 칭찬으로 말해. 예쁘다. 아유, 우리 감독님도 너무 잘생기셨어. 오늘 진짜 유로 동생도 고생하고 조명 동생 감독님도 잘생겼고 아유, 우리 조명 감독님 너무 잘생겼어. 너무 든든했어. 즐거운. 아, 근데 벌써 새벽이네. 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아, 내일 일정, 오전 일정. 뭐 또 시작을 하려면. 네. 지금 시간 몇 시야?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벌써. 시간이 아니지. 일단 오늘 정말 선생님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제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새로 또 찾아뵙고 네. 또 이렇게 또 촬영하면서 그래. 뵙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 빨리 집에 가. 빨리. 네, 우리 올라갔습니다.